그림으로 보는 잠깐만 안과 상식 3분 안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압이 무엇이고 안압이 왜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안압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압을 낮춰야 할까요? 녹내장이 없는 정상인 사람들은 굳이 안압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안압은 우리 눈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녹내장 환자들은 녹내장이 진단될 당시에 안압이 높은지 낮은지와 상관없이 안압을 낮춰야만 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에 의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기거나 물리적으로 사상판이라는 구조가 뒤로 밀려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녹내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안압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실 녹내장의 치료 방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안압을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안압이 높아지는 조건은 우리 눈을 채우고 있는 안구방수라는 물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빠지는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서 만드는 방수의 양을 줄이는 법, 두 번째로는 방수의 배출을 높이는 법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오늘은 우리 눈에서 만들어지는 방수의 양을 줄이는 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수 생성을 줄이는 법은 크게 약물에 의한 방법, 그리고 레이저 치료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입니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녹내장 약물이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안구방수가 모양체 돌기 또는 섬모체 돌기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약물들은 이 섬모체 돌기에 작용을 해서 방수 생성량을 줄여줍니다. 마치 상수도에서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녹내장 안약이 하루 두 번 또는 세 번 넣는 안약이라면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안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코섭, 엘라졸, 알파간, 콤비간, 투르섭, 아조프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분은 같지만 이름이 조금씩 다른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녹내장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물 중 하나입니다.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은 안약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세타졸이라고 하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타졸은 손발이 저리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액 수치가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대개는 아주 급하게 안압을 낮춰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주된 방법은 안약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섬모체 광응고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방수를 만드는 구조인 섬모체를 일부 파괴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눈에 물을 만들어내는 수도꼭지 중에 일부를 치료 목적으로 파괴해서 방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치료는 역시 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 너무 심하게 안압이 떨어져서 저안압이나 안구 위축, 시력 저하 등의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은 약물로 도저히 안압이 낮아지지 않아 눈에 통증이 심한 환자 중에 이미 실명이 되어 기대 시력이 없을 때 마치 최종병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섬모체 광응고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레이저 기구를 눈 안에 삽입하고 내시경으로 실제로 섬모체 돌기 하나하나를 직접 관찰하면서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만 치료를 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파괴되면 안 되는 조직까지 레이저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레이저 장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압을 낮추는 방법 중 안구방수 생성을 줄이는 약물 및 레이저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안압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인 방수의 배출을 높이는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